111페이지 금인계약서입니다. 금인계약서 오늘 프린트에도 내드렸습니다.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에는 금인 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이때 구청장은 모든 구청장입니다.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아까 자치구의 구청장이 한다 이런 말 나오면 공인회사법상은 다 X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군할 위임받은 자의 금인을 받아서 금인을 받은 계약서, 금인을 받았다는 말은 검사하고 도장 받는 게 금인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장 찍어줘요. 금인. 그래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 몇 년 몇 월 며칠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검사하고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옛날에 숙제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거 있었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도장 찍어주는 거 있어요. 스탬프 도장 하나 찍어줘요. 그게 금인받은 계약서입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데 금인의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는 읍면 동장입니다. 읍면 동장이 금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상 근거라고 해놨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죠.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금인 어제되는 게 세 가지라고요.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주택거래 신고한 경우 세 가지는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금인이 면제되는 경우 경매, 공매, 공용수용, 일방당사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면제된다. 아까 농지취득자익증명은 경매, 공매 다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야만 했죠? 예. 근데 경매는 안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경매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했는데 안 받죠?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도 토지거래 허가 안 받습니다. 이런 거는 공법인데 공법은 잘한다며 왜 틀리는데 공법도 못해? 뭐 잘해 그러면 민법만 1차는 확실하게 합격하겠네. 그러면 뭐 잘하는 거예요. 1차만 돼 있으면 2차는 암기하는 거는 금방 돼요. 계속 수업 들으면 지금 약간 헷갈리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이해를 느끼면서 다 정리가 돼요. 들은 듣는데 남친 생각하면서 듣지 말고 저만 생각하면서 들어요. 그래야 돼.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듣더만 보니까. 오직 나만 생각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역시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토지거래 허가도 농지취득자익증명도 계약서 금인대상도 부동산거래 신고도 주택거래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즉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니까 승여 교환계약서는 금인을 받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는 금인 안 받습니다. 판결서 또 금인받아야 합니다. 입주권 분양권 전매의 경우도 금인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아닌 건 아니고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분양권,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되잖아요.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근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분양권의 경우는 금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금인 절차입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금인 절차인데 지금 아까도 또 한다 해놓고 주문 시간에 또 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는데 지금 해야 되겠다 생각나는 김에 자꾸 또 수업 끝날 때까지 못할 것 같아서요. 잊어먹어서 나이를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금방 한다 해놓고 금방 잊어버리죠. 의뢰 금액 이거 아까 한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의뢰 금액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금액, 가액, 가격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금액 이 세 개 구분한다고 해놓고는 저번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또 못했어요. 생각난 김에 하고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의뢰 금액은 이게 호가입니다. 호가 입지재질 때까지 팔아달라고 부르는 게 호가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시세입니다. 거래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의뢰 금액은 어디에다 기재하냐면 일반 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 기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 금액은 전속 중개 계약서 기재 사항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인데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고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보면은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요청할 수 있는 계약서 표준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의뢰 금액을 기재한다고요. 어찌 보면 입법의 불비라고 볼 수 있겠죠. 법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되는데 그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 가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한 없고요. 의뢰 금액을 적는 한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해보세요.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보 공개가 기, 상, 태, 입권, 공거,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 이걸 정보 공개해야 된다고. 단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금인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사항에 거래 금액이 들어갑니다. 실제 거래 금액이. 자, 거래 계약서 조금 전에도 했죠. 당물 개그 인권조 화계약 시작. 한 번 더 시작. 금인 계약서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 조한다 시작. 실거래가 신고 사항 매개 소종면 실조중자입 같이 시작. 당사자 인적상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이 그가 거래금액 실제 거래금액입니다.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금인계약서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대 실제 거래 대금이죠.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 실거래가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계약일 소재지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조건 기한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 그 대실 대가리는 완전 딴 대가리지만 전부 다 실제 거래 대금이 되겠죠. 이게 이건 대금 거래금액 실제 거래 가격 이렇게 해서 대가리는 다 달라요. 근데 사실상은 같은 금액이죠. 계약서는 가짜 금액 적고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실제 금액 신고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적고 그대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 아까 첫 시간에 마치면서 한다고 해놓고 둘째 시간에 이제 뭔가 좀 생각났을 때 하겠다고요. 112페이지 양가로 4번 할 차례죠. 금인신청 절차입니다. 계약서 원본 한 부하고 사본 두 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 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소재지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시공구수 플러스 한 통의 사본을 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금인 신청자는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금인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은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같이 시작. 자, 동그라미 4번 금인기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군안의 위임을 받은 자 읍면동장이 금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부동산이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금인 신청이 가능하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 공무원은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등기 신청서 사본 한 통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등기 공무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등기관으로 바뀐 지 오래됐어도 이게 개정이 안 된 걸 보면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전매시 금인 신청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금인을 받아야 되고요.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 생략 등기하면은 1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13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 안에 안 하면 취득세 4%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가 되려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죠. 맨 밑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인 경우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하면.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되고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금인 받는 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금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매인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보잖아요. 옛날에 금인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금인을 실제 받아봤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보통 개업공개서 이렇게 세 부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두 부를 더 작성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섯 부를 적어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옛날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개업공개서가 세 부 적으면 법무사가 금인 받으러 가는 금인계약서는 따로 또 세 부를 적어요. 옛날에 보통 통상 보면. 그러면 이 금인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취득세 신고가액이 되거든요. 과세표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매액 1억에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열람해보고 보면 5천만원 이렇게 돼있다고 그러면 5,100만원 이렇게 거래한 것처럼 금인계약서에다 적었다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무사가 금인계약서 거짓으로 적었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거든요. 옛날에는 관행이 그 청문회 하다보면 다운계약서 적는 게 옛날에는 관행이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관행이긴 했어요. 이걸 정상적으로 적으면 그 옛날에 웃겼다고 마음 약해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1억 적은 사람 1억에 대해서 세금 내고 5천만 적은 사람은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고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현업에 가면은 저도 상당히 두려워했거든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 다 하고 현금영수증 교부해야 되는 10만 원 받으면 그래 버리면 세금 다 노출되잖아요. 그럼 이거 해도 되겠냐 싶었는데 현금영수증 교부를 거의 안 해주더라고요.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 10% 줘야 되는데 그냥 막 10% 안 내고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무서워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법에는.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달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 바로 국세청에 민원 넣어버려요. 그럼 줘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타협이 되거든. 이거 원래 부가가치세 10% 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안 받고 신고 안 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신고하고 10% 더 내시려니까 그러면 거의 다 안 낸다고 그래요. 원래 부가가치세 실제 저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사업자라서 받지도 못하는데도 그렇게 거짓말 시키더라고.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일반가세사업자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보통 현실 옛날에는 적었다 그러면 세 개를 가져가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약서에다가 계약서 뭐 오른쪽 위에 이런 데다가 금인 도장 찍어준다고 금인 돼 있고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검사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한 분은 도장 찍어 가지고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은 이걸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원 매수인한테 돌려주면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여기에다가 등기필 도장 찍어 다시 돌려주면 그게 바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고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한다고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수 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된다고요. 원래 부본을 두 통만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에 대덕구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는 거 이거 두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서에다 적는 경우에는 부본을 세 개 제출해야 돼요. 그럼 만약 대덕구에 금융신청을 했다면 나머지 한부 남는 거는 세종시관을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근데 법무사 20년 30년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런 금인을 받아본 적은 없다 하더라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계약서 한 장에다 한 것만 적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여러 개를 다 적었을 때 이제 한 군데다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6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인을 거의 안 받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출제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라는 건 세 개밖에 없어요. 매매, 교환, 승려, 판결. 판결서도 금인받아야 돼요. 판결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받아야 되죠. 금인받아. 판결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2항에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매는 받아야 되는데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증여는 받기는 받는데 상속이나 증여 이런 거는 중개와 친하지 않죠? 상속은 죽어서 주는 게 상속이고 살아서 주는 게 증여라고 하죠. 지금 이건희가 죽었다는 설이 많더라고요. 살았다는 말도 있고 뭐 찌라시 이런 데 보면 죽었다는 말도 많아요. 설령 안 죽었다 하더라도 지금 산소호흡기만 빼면 바로 죽일 수는 있나 봐요. 왜 안 죽여요? 지금 세금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삼성은 세금, 이건희도 세금 별로 안 냈잖아. 이건 이병철이한테 받을 때 세금 안 냈고 지금 이재용이도 세금 20억 내고 지금 7조 재산을 만들었으니까 너무 도덕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 한 5천억 이상은 낼 것 같아요. 세금을. 원래 이건희 재산이 10조면 원래 50%거든요. 세율이 5조 내야 된다고. 5조 세금. 그러니까 지금 상속받을 거 지금 합병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삼성물산하고 뭐 어디 제일 뭐지 갖고 합병하죠. 그런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 세금 때문에. 죽어서 주는 게 상속이에요. 똑같아요. 세금은 상속이나 증여나 똑같은데 세율은 똑같잖아요. 두 개 다. 이 중개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누구한테 증여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와 친하지 않고요. 금인은 받습니다. 중개와 이 판결도 중개와 친하지 않고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 받는 거는 교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환을 중개한 사례는 저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교환을 중개하는 일은 거의 현실적으로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인 받는 일은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돼. 설명해도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검사도 안 하더라고. 그냥 형식적 심사만 해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즉 그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 맞는지 검사 안 해요. 그냥 도장만 찍어줘버려요. 그 형식만 갖춰져 있으면은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9주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마지막 주는 강의를 안 할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예? 뭐? 거짓말이라는 거는 노래 제목 많아요. 거짓말 노래 제목도 많고 연극 제목도 있고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113페이지.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고요. 다 끝나면. 원래 8주에 끝나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래 채권인데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대항력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대항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1981년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전두환 때가 그립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도 만큼만 집값도 오르고요. 조폭들 전부 다 어디 삼천교육대 다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시민들은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도 하더라고.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리진 않았어요. 그때 저도 고등학교 대학 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81년도면 79년도 박정희 죽을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도 뭐 박정희 서거 죽었다 하면 그때는 잡혀가서 긴급조치를 죽었다 이런 말 못해요. 서거했다 영해 영식 이렇게 불러야 되지. 뭐 박근혜 이런 말 불러도 바로 잡혀가지고 그때는 긴급조치 위반 이런 걸로 그때는 말 함부로 못해가지고 대통령 각하 이런 말 반드시 붙여야만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그때 뭐 세뇌를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김대중이 되면 막 지금 전쟁 난 줄 알고 울고 불고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근데 커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세뇌교육, 세뇌가 뭐예요? 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쓰고 있으니까 나쁜 걸로 봐서 그렇지 washing brain 세뇌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세뇌시키라고 공부하는데 무조건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런 말을 했냐면 그래서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은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2002년 11월 1일 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두환 정권 때 도입됐는데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주택에 다 적용을 해도 반발할 수가 없었어요. 반발했던 서울대 교수 저 설악산에 용화장성에 데려가서 추락사시켰어요. 헛소리 하지만 한마디 헛소리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반대파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하모 관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택 그래서 타워팰리스 임대차 15억짜리도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인정돼요. 아 확정일자 안 받아도 대항력은 전입신고만 하면 인정되고요. 우선 면제도 된다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래서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랬다고. 그러면 민법에 물권법 뭐 때문에 있냐. 물권법 순서대로 배당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너 죽을래 조용히 해라 했는데 또 한마디 더 했어요. 그 민법 차라리 개정을 민법을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등산복 입고 가서 저 혼자 자살한 걸 추락한 걸로 됐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국가가 추락사 시킨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계모가 딸, 개녀, 딸을 갖다가 유서까지 빌로 불러준 대로 쓰라고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맞아가지고 자살한 것처럼. 봤죠 뉴스? 징역 6년 받았더라고. 계모, 딸 막 유리 같은 거 먹이고 이래가지고 그 쓰더라고. 유서 쓰라고 하면 불러준 대로 쓰라고 하니까 써놓고 빨리 자살해라 아무도 안 들키게 가서 옥상에 가서 자살하라 했는데 자살 안 하고 112에 신고했더라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빼앗고 그냥 자살 안 하고 하니까 그걸로 가지고 바로 112에 신고해버렸어요. 완전히 다 빼앗고 그냥 가서 하라고 했으면 했겠죠. 자살. 자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집주인뿐만 아니라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집이 팔리면 새 주인한테도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2년 버틸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날 오전 0시고요. 1개 동그라미 4번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경매에서 경매 넘어가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그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방 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주인이 경매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인이 바뀌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공시 방법을 갖추지 못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전입신고 잘못하면 대항력 없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적어야 된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안 적어도 보호받는다. 대항력은 계속 행사할 때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이사 나가면 안 된다고요. 배당금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배우자 등 가족만 전입신고한 경우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된다.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기고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다른데 이전했다 다시 돌아와도 그대로 대항력이 인정된다. 단다 다공 아연 다기 같이 시작. 단다 다공은 단독주택이고 아연 다기는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동호수 안 적어도 보호받죠. 그래서 중개사고 나는 게 48%가
다가구에서 사고 나더라고. 다가구 선순위 세입자 설명 안 해가지고 보증금 경매 넘어가가지고 회수가 안 돼가지고 개업공인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게 중개사고의 48%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개업공인회사 사기. 뭐냐면 사기가 뭐냐면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라고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월세를 주고 떼먹고 이렇게 해가 사기친 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잡다한 사고들입니다. 뭐 주민등 등본 이런 거, 주민등증 이런 거 확인 잘못해가지고 손해 발생한 거. 가장 많은 게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가 여러 명이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주택, 현행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을 다 열람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한 날짜 다 열람할 수 있다고.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는 확정일자부도 열람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해관계인의 개업공개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걸 참 웃겨.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개업공개서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 왜 이해관계인에 포함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포함시켜야 되겠죠.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우선 면제권입니다.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관리자보다 전액을 우선해서 면제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효력 발생일을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우선 면제 효력 발생 요건.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있고 우선 면제가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죠. 법에는. 그 시험에 이게 최우선 면제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이런 말로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런 말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똑같아. 둘 다 우선 면제라고 돼 있어요. 구분하기가 그래서 문맥상 구분해야 된다고요.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하면 이건 최우선 면제입니다. 주택 임대차법 8조에 한 우선 면제에도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하면은 다음날 오전 0시, 다음날을 일본식 옛날 연세 많으신 분은 이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길 오전 0시입니다. 판사들이 이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법조문에는 다음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인도하고 주민등록 해야 됩니다. 상가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도 만약 3일이라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근저당이 3일이다. 근저당 3일, 확정일자 3일. 이 두 사람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예? 그렇죠.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이 경우. 반대로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1일날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하고 3일 근저당권자하고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예? 누가?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은 3일날 돼 있고 이 근저당권자와 1일날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 중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이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해? 확정일자는 1일 받았는데 언제 우선 면제 효력이 생겨요? 1일, 2일, 3일, 4일 중에서 언제 생겨요? 3일 0시? 3일 0시나 2일이면은 이거보다 먼저 받아야 되잖아. 이거는 3일인데 4일 0시죠. 4일 0시. 확정일자 받은 날 생기는데 단 전제 조건이 대항력이 갖춰져야 되고 대항력이 갖춰졌다 하면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효력 발생이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4일날 0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근저당이 4일날 돼 있다면 같은 4일이라도 이거는 오전 0시니까 이게 먼저 배당받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사한 거는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사 언제 이사했냐 판사가 물으면 이사하고 한참 있다가 며칠 있다 전입신고해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말하면 돼. 근데 판사 앞에 가서 예, 3일날 이사하고
재임 신고 2일 날 하고 1일 날 확정 일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4일 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같은 날 다 하죠. 자, 그럼 보통 문제는 같은 날, 자, 1일 날, 전부 1일 날 이사하고 재임 신고하고 확정 일자 받고 1일 날 근저당도 있어요. 다 세 개 다 같은 날에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 근저당하고 확정 일자하고 근저당이죠. 근저당은 1일. 요거는 2일 오전 0시잖아요.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입자로 들어갈 때는 미리 몰래 전입 신고를 미리 이사 가기 전에 하루 전날 해놔 버려요. 그러면 이 같은 이가구 같은 동순이가 되겠죠. 미리 이사 가기 전에 전입 신고를 빨리 해 놓는 게 좋겠죠. 하루라도. 보통 이사 갈 집 주소도 알잖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전에 해 놓는 게 좋아요. 좋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 놨다가 지금 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면 이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내가 세를 살고 있다면 현 주인이 돈 안 내주면 대항력 행사가 안 되잖아요. 이사가 갚아버린 순간. 그래서 전출을 못하는 수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옮겨놓으면 되겠죠. 한 명은 또 이쪽에 남기고 한 명은 저리 가고, 부부면 배우자는 새로 임대차 계약한 데 옮기고 나는 여기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합치면 되잖아요. 꼭 사기 당하려고 하면은 뭐 이거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금 통계는 80% 이상이 경매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떼이는 비율이 80%가 넘는데요. 경매 넘어간 주택에 대해서는. 그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거의 다 못 받는다고요. 100% 받는 거는 20%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받는 경우는. 뭐 지금 대출 없어도 이거 거의 뭐 전세가 지금 뭐 100% 90% 된 데가 많죠. 지금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이 70%가 넘었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그러면 매매가 1억이면 전세가 지금 7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평균. 그러니까 한번 유찰되면 이게 대전 같은 데는 30% 떨어지잖아요. 유찰되면. 그럼 다 못 받는 거예요. 대출 하나도 없어도. 경매 비용 이런 거 빼버리고 나면.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일본, 뭐 미국,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 월세 엄청나게 비싸요. 월세가. 다 월세죠. 우리나라만 전세 있잖아요. 그 월세 내고 세금 내고 먹고 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축 하나도 못해요. 미국, 일본 이런 데. 저축 하나도 못해도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기초 노령연금이 1인당 10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그 세금 다 내고 세금 내면 돼. 그게 저축이잖아요. 세금 내는 게. 그럼 나중에 우리는 세금 아무리 많이 내도 세금 많이 낸 사람, 작게 낸 사람 소용없잖아요. 무조건 나중에 똑같으니까. 김장훈인가 기부 많이 하는 애 뭐예요 그 가수 몇백억 했다더라고 벌써. 그런 애들은 사실 나중에 망하면 국가에서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망하면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다 내고 나면. 조금 앞으로 그런 복지정책도 좀 달라져. 많이 낸 사람들은 또 뭘 해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세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전체가 이대로 가면 곧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지금 서울도 뭐 반전세더라고. 거의 다 대부분. 왜 그렇게 해서 전세하다가 올리면 2년 지나고 올리는 건 전부 월세로 올리는 거예요. 그 월세로 몇십만 더 달라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반전세 이런 말을 하던데 앞으로 곧 한 10년 안에는 전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은 뭐냐, 월세 내고 세금 내고 먹고 살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더 이상 모으기는 모으는 건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 배당 이거 지금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는 거 순서를 봤고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 그 양가로 3번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서울특별시 숫자 암기해야 되죠. 주택 상가 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9,500만 원 이하인 경우 3,200만 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2,700만 원인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하면 됩니다. 뒤에 숫자는. 그래서 8,0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아마 2,600 얼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안산시, 용인시, 김포, 광주는 6,0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2,000만 원이 되겠죠. 그 밖의 지역은, 그럼 대전에도 6,0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1,500만 원입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됩니다.
다수의 소액인 차인이 있는 경우 있고 115페이지 11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서 이들을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그러면 대전에서 지금 대전에서 부부 신혼부부가 1억 2천짜리 아파트 방 두 개짜리 1억 2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억 2천 넘어요 지금 전세 아무리 작은 것도 대전에서 1억 2천까지 못 얻어요? 그냥 얻었다고 칩시다 말 안 하니까 1억 2천 1억 2천에 신혼부부가 13평짜리 아파트 1억 2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 1억 2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남편 명의로 6천만원 부인 명의로 6천만원 따로따로 임대차 계약 체결이 되죠. 용익물권 임대차 계약 이런 거는 방 한 칸만 할 수도 있잖아요. 부부가 따로따로 한 경우 6천만원에 얼마에 2천만원 또 여기 6천만원에 2천만원 해서 부부가 4천만원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부부니까 한 사람 몫만 2천만원만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이 뭐냐고요? 예? 한 사람 몫인 2천만원만 최우선 면제받는다. 좀 전에 읽은 내용 보고 답하시면 되는데 답은 잘하네. 민법 잘하네. 역시 민법이 저게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두 사람이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가정공동생활을 제가 신혼부부라고 해서 신혼부부 방 두 칸짜리 있는데 이걸 가정공동생활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신혼부부든 친구든 그게 상관없어요. 가정공동생활 안 한다고 보려면 별도의 주방시설 세면시설 옛날에 방 한 개 있고 연탄 그냥 떼고 이런 거 따로따로 방 한 칸 그런 거는 가정공동생활 안 한다고 인정될 수도 있겠죠. 이건 아파트라고 했어요. 아파트에 같이 신혼부부가 살면서 가정공동생활 안 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사회통념상 가정공동생활 한다는 전제하에서 친구끼리도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같이 쓰고 있으면 그건 가정공생활 하는 거예요. 친구라도 부부 아니라도 서울에서는 요즘 그런 게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이게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월세 30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평짜리 아파트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 이렇게 나와 붙어 있더라고요. 중개사무소 그 뭐니까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방 한 칸만 쓰는 거더라고요. 할머니 혼자만 살아요. 70살 먹는 사람 할머니 혼자만 아파트에 그 심심하고 화장실도 같이 써도 되고 거실도 다 같이 써도 되고 뭐 밥 해먹고 싶으면 같이 해먹으라 하더라고요. 외로우니까 그냥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30만원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쉐어하우스 들어봤어요? 쉐어하우스 이런 거 있죠. 여러 사람이 쓰는 거 한 집을 요즘 그런 게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이거는 두 사람이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본다.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냥 한 사람이 1억 2천만 원의 계약 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인데 시행일 전 담보물권 표 박스에 다시 나와 있는데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광주에서 6천만 원 전세 들어가더라도 항상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언제 2014년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되잖아요. 그 전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됐다면 근저당 설정 등기된 그날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한다. 그럼 지금 서울에서 9,500만 원 들어가도 한 푼도 최우선 면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자꾸 뭐 이게 저도 이거 어떻게 민법에서 특별히 암기 방법 혹시 알려준 거 있어요? 이거 9500에 3200 저도 지금 못 외워 이거. 아무리 옛날에 외웠었는데 이게 자꾸 바뀌버리니까 이명박 지금도 두 번이나 바뀌었잖아요. 외워놓으면 암기하고 나면 바뀌고 이러니까 힘들더라고 이게 하기가.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9500만원 나누기 3 해가지고 절상하면 돼요. 100만원 단위로 절상 올려주면 된다고요. 100만원 단위로 6천만원인 경우는 그대로 딱 떨어지니까 됐고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거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암기하면 되겠죠. 뒤에는 나누기 3을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명령은 재판의 종류입니다.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 명령, 결정이 있어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고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합니다. 자, 그래서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다면 재판에 의한 등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등기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같이 가야 되죠. 근데 보증기, 임대기간, 차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이 돈 안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돈도 안 돌려주는 사람한테 등기하러 같이 가자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잘났으면 네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불가능하죠. 계약기간 중에는 합의에 의해서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요. 만기가 끝났는데도 주인이 안 돌려주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임차권 등기 경료 후 임차한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배제된다. 즉 한 명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방을 빼고 빈방 내놓고 나갔지만 그 빈방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다음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죠. 이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 해놓고 방 빼고 이사 나갔다고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새로 이게 전입신고를 해가 들어와도 이 A는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죠.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면 여기 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임차인이 그럼에도 그 들어왔다는 것은 최우선 면제 받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 단 후순위보다 자기보다 후순위보다는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신청 절차 임차주택 소대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나중에 돈부터 돌려받고 말소해주면 되죠.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선이행관계 있죠. 판례가 돈부터 보증금부터 돌려주고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자, 맨 밑에 최단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미만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정액할 수 있다. 또 강의하는 분들도 자꾸 다르게 말해서 제가 법무부에 직접 저도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면 안 되니까 법무부에 질의를 해봤는데 상가나 주택 다 마찬가지입니다. 2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2년 계약 체결해놓고 1년밖에 안 지났는데 5%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분의 1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처음에 아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올려달라 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있죠. 있대요. 이게 5% 20분의 1 계약기간 끝나고 2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얼마든지 많이 올려도 상관이 없죠. 그럼 마찬가지 역으로 또 상가에 대해서 질문해봤어요. 제가 법무부의 주무부서에 상가를 아예 처음에 5년 계약 체결했어요. 5년 계약 체결을 1억에 5년 계약 체결했다고요. 근데 1년 지났다고 지날 때마다 올려달라 할 수 있냐고 없냐고 5년 계약 체결해놓고 있어요. 9%는 올려달라 할 수 있다고 1년 지난 때마다. 단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말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간 경우 이 말이죠.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거 5년 계약체 했으면 5년 동안 못 올리고 이것도 2년 계약체 했으면 2년 동안 못 올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이 아니고 이놈 주무부서 법을 만든 그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자꾸 찾아보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주무부서에 뭐 예를 들어서 세금 모르면 국세청 조사관한테 물어보고 법이면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주무부서가 법무부예요. 우리 공인계사법은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죠. 인터넷에 또 질문했더라고. 제가 권리금에 대해서
글을 올렸지만 제가 인터넷 사이트 강의하는 데가 저도 한 6군데 7군데 돼요. 그게 네가 법원 행정처장이라 이야기한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상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은 태어나서 법무부 장관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공인중개사 공부 내가 지금 8년째 하고 있지만 맞아 8년 동안 아직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한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 법무부 장관 들어가는 거 처음이라고요.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그 저도 그래서 강의 제가 15년째 하지만 법무부 장관 들어가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원 행정처장도 있죠. 매수신청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는 법원 행정처장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그 외에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주무부서가 비슷비슷한 거 헷갈리는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할 때 뭐 8년째 공부한다 이런 말은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한 5년 넘어버리면 5년 이상 공부해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제가 볼 때 6년 7년 하는 거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요. 매니즘에 빠져요. 우울증 걸린다고 잘못하면.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아까 농지는 법정 갱신이 뭐라고 했어요?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하면 법정 갱신된다 했죠. 지금 주택하고 상가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 민법이 있는데 민법은 일단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해서 임차인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주택이나 상가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돼요. 상가는 임대인에 관한 규정은 없고 임차인 규정만 있어요. 상가 묵시적 갱신은. 자,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은 민법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면 기간이 정함은 없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은 주택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있죠. 2년 보장해줘야 됩니다. 또다시 민법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에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면 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또다시 임대인은 2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주택은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에서는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인데 오히려 일반법보다 더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민법은 1개월인데 이 3개월이라는 말은 언제 신설됐냐면 1999년도 IMF 때 만들어졌어요. IMF 때 세입자들이 못 살겠다. 주인한테 전부 다 돈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낮춰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갑자기 돈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3개월로 바뀐 거예요. 그때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 달 만에 돈 내달라고 하니까 전부 다 세입자들이.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 같은 분은 이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문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을 민법은 개정하기가 힘드니까 민법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잖아요. 계약법하고 물권법은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1개월로 바꾸는 게 타당하겠죠. 아직은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민법에서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생긴 게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고요. 그런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2기였겠죠. 이제 3기로 바뀌었어요. 그 바꾼 이유가 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3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바꾼 것 같아요. 옛날에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주택하고 상가가 나오면 뭐가 더 어렵겠어요? 네, 주택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판례가 출제되고요. 상가는 판례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법조문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하고 상가는
제가 주택하고 상가 비교하는 거 프린트해서 내드렸었습니다. 그 비교하는 거 우리 책에 지금 120페이지도 비교하는 거 있는데 오늘은 여기 주택 임대차 보호법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까지 진도 다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